빨리 가라. 악취를 내뿜는 동물 탑 7. 7위 무당벌레. 무당벌레는 그냥 볼 때는 냄새가 안 나지만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 일단 죽은 척을 합니다. 하지만 죽은 척도 통하지 않으면 보호액을 분비해 도저히 냄새 때문에 공격하지 못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니 절대로 장난으로도 죽이면 안 됩니다. 냄새 때문에 봉변을 당할 수도 있지만 생명은 소중하니까요. 6위 사향 고양이. 고양이 똥 커피로 유명한 루아 커피를 만들어내는 동물이죠.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서식하며 생식기와 항문 사이에 냄새 주머니가 있는데 이것이 엄청난 악취를 내뿜는다고 합니다. 수컷의 냄새 주머니는 향료로 만들기도 하는데요. 이것을 묽게 하면 향기가 아주 좋아 최고급 향료로 인정받는다고 합니다. 최악의 냄새와 최고의 향료라 상상이 안 가네요. 5위 여우. 귀여운 외모와는 달리 꼬리 위쪽과 발바닥에 냄새를 만들어내는 곳이 있는데요. 짝짓기 할 때가 되면 더더욱 지독한 냄새를 풍긴다고 합니다. 이 냄새를 이용해 오소리 굴에 똥과 오줌을 잔뜩 싸놓고는 오소리가 지독한 냄새에 견디다 못해 도망가면 그 집을 빼앗아 산다고 하네요. 와, 솔직히 여우 진짜 양아치잖아. 4위 돼지코뱀. 돼지처럼 뒤집어진 코 때문에 돼지코뱀이라고 불리는 뱀입니다. 적을 만나게 되면 무당벌레처럼 일단 죽은 척을 하는데 이때 그냥 죽은 척을 하는 게 아니라 혀를 내밀고 분뇨를 방출하고 엄청난 악취를 내뿜어 적이 다가오지 못하게 만든다고 하네요. 혀에서 분뇨를 내뿜다니 이 녀석 입냄새 오지게 나겠는데? 3위 독수리. 독수리는 죽은 시체를 먹이로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지독한 악취가 몸에 밴다고 합니다. 거기다 독수리는 위협을 느끼면 구토를 해서 몸의 무게를 줄이고 몸에 열이 나면 발바닥에 분비물이 나오는데 이게 땀처럼 증발해 온몸의 온도를 낮추지만 독수리가 떠난 그 자리에서 엄청난 악취가 난다고 합니다. 2위 작은 개미 알키. 남부 작은 개미 알키라고도 불리며 일반 개미 알키보다 작고 어깨에서부터 궁둥이까지 검은 반점이 있습니다. 생긴 것도 꽤 귀엽게 생겼으나 열대 우림의 스컹크라 불리울 정도로 엄청난 악취를 풍기는데요. 항상 나는 것은 아니고 적으로부터 신변을 보호할 때만 낸다고 하니 왜는 하지 마세요. 1위 코끼리. 수컷 코끼리는 매년 2-3주 동안 호르몬 수치가 평소보다 60배나 상승하는데요. 이 시기에 수컷이 하루에 300리터의 소변을 배출한다고 합니다. 이 소변에서 악취가 진동하는 데다가 코끼리 볼에서 흘러내리는 점액 또한 엄청난 악취를 풍긴다고 합니다. 거의 1km의 거리에서도 냄새가 날 만큼 엄청난 악취라고 하네요. 그나저나 300리터의 소변을 하루종일 홍수 나는 거 아니야? 야, 구독하면 안 생긴다. 거짓말. 진짜 생긴다니까. 거짓말. 진짜 생긴다니까. 거짓말.